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나이가 4학년이 되면서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아졌고 나이가 많아진 만큼 저 또한 건강이 염려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무리하면 정말 그만큼 무리가 되더라고요. 예전보다 아팠을 때 더 아프고 회복이 더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누구나 언제 어떻게 아프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몇 달 전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도 피할 수 없었던 팬데믹 시기에 그 병에 걸려서 꽤 아픈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독감 예방은 꼭 해야 하는 거구나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정도 아픈 거야 흔한 거니까요.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치매, 노인성 질환 등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질 거고 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언젠가 고령화가 되어 있겠죠?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원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병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립병원, 건강한 내일을 책임지는 서북병원입니다. 서북병원에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북병원 홈페이지에 위치 안내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게다가 서북병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저는 셔틀버스로 가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멈추는 역까지 다 나와 있네요. 응암역 3번 출구, 부산역 2번 출구, 연신내역 4번 출구. 저는 응암역 2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응암역까지 왔습니다.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베스킨라빈스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백해 보이네요. 병원 가는 김에 아픈 건가?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 썼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10여 분 기다려야 했어요. 셔틀버스는 언제 올까요? 오! 드디어 왔습니다. 내년 버스도 바뀌어요. 내년에는 버스가 2대. 네, 30분 간격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지금은 1시간 한 대씩, 내년부터는 30분마다 한 대씩 가. 우와, 그럼 올해는 텀이 길었는데 내년에는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죠. 90% 이상이 연세 많은 노약자들. 그래서 차 차량도 천천히 조심해요. 젊은 사람은 거의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셔틀버스가 굉장히 편한데 그마저도 시간 텀이 길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다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되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셔틀버스가 두 대 운영이 돼서 원래 1시간 간격이었었는데 3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네요. 셔틀버스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요. 기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북병원에 금방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울시립 서북병원은 1948년 시립 수나병원을 효시로 서대문 시립병원을 거쳐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대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초고령 사회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연말이라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이네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고 하니 믿음이 가네요. 서북병원은 호스피스 전문 및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해요. 치매 안심병동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동관에서는 결핵 전문 진료센터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북병원을 은평구 병원으로 생각하는데 서북병원은 서울특별시 병원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